여성분들 사이에서 건강미 넘치고 탄력적인 몸매가 인기를 얻으면서 애플립 만들기에 더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요. 우리 그래서 오늘은 애플립을 만들 수 있는 동작 힙스퀴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트에서 엎드려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 손은 이마에다 위치해주시고 폭에서 무릎을 구부려서 뒤꿈치를 붙여주실 거예요. 이때 동작을 하는 동안 뒤꿈치는 떨어지지 않게 유지해주시고 발목은 내 몸쪽으로 당겨서 동작 하실 거예요. 여기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두 발과 무릎을 천장 위로 쭉 끌어올려주는 동작입니다. 이때 허리가 너무 과하게 꺾이지 않게 복부는 살짝 긴장해주시고 엉덩이를 꽉꽉 조이면서 동작해주실 거예요. 다시 마시면서 다음 긴장감 살짝 풀었다가 내쉬는 호흡에 입으로 후 뱉으면서 힙을 더 꽉 조이세요. 내쉬는 호흡에 내 엉덩이가 힙업되는 걸 느끼면서 뒤꿈치 떨어지지 않게 다시 마시고 하나 후 다시 다음 매트에 엎드려서 동작 시작해 주실 거예요. 양손을 폭에서 이마에다 위치해 주시고요. 목이랑 어깨 다 긴장감을 푸는 상태로 두 무릎을 구부려서 발 뒤꿈치만 붙여 주실 거예요. 무릎을 살짝 벌린 상태에서 뒤꿈치는 떨어지지 않게 유지. 그 다음에 발목을 내 몸쪽으로 당겨 주실게요.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배꼽을 등 뒤로 붙이면서 두 무릎과 뒤꿈치를 천장 위로 쭉 끌어올려 줍니다. 다시 천천히 다운 내려왔다가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두 발을 천장 위로 업 올릴 때 허리가 너무 과하게 꺾이지 않게 엉덩이 힘 풀리지 않게 유지해주세요. 다시 다운 마시고 내쉬면서 업 후 쭉 끌어올릴 때 힙업되는 걸 더 느껴보실게요. 다시 다운 내려와서 그대로 발을 풀러서 발등이 닫아